형의 찐팬이 아닌 사람이 형한테 노래 이거 좀 해주세요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듣는 게 희재가 제일 많죠. 희재. 아, 희재. 왠지 모르겠어요. 희재를 가 그렇게 미소 천사 좋아하는데 진짜로. 소면함 출러비우 이 노래. 그래프 버전이. 짜증 내고 화를 내도 너의 미소만 보면 과거 같잖아. 야, 되게 이건 콘서트 버전. 되게 불교 음악 같고 좋네. 저는 그냥 조금 거리에서. 거리에서. 아 그때가 저희 신인 때 나왔던 노래라. 아 너무 롤러코스터 같아 근데 노래가. 애태우도 마주진. 이게 너무. 너무. 이쪽 약간 티벳 느낌. 그렇죠. 다 약간 크리스천 쪽은 아니다. 네. 솔직히 말하면 용진 씨가 저희 개그맨 중에 거의 상위. 아 저는 고음이죠 고음 저는. 워낙 소리 지르는 걸 좋아하니까. 워낙 소리가 땡땡하니까. 예, 예. 그래가지고 고음으로 기죽이는 스타일. 오랜만에 그 고음 한 번. 보여줘, 오랜만에. 나 진짜 깜짝 조심해, 야, 다친다. 샤우팅 한번 올릴까요? 오랜만에? 보기만 해! 세상에는 김경호 선배랑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. 와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구나. 이야.